이슬람의 평화가 가장 위협받고 있는 곳은 중동 지역이다. 신문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시리아 사태에 대한 기사가 실린다. 세계 화약고가 된 지 벌써 6년째. 2011년 시작된 시리아 내전은 좀처럼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알 아사드 대통령의 정부군과 이에 반기를 든 시리아 반군. 여기에 정부군을 지원하는 러시아와 반군을 지원하는 미국까지 가세해 시리아 전역은 폐허로 변해가고 있다. 우리는 시리아의 사정을 알아보기 위해 터키 남쪽 시리아 국경 마을로 향했다. 현재 시리아로 들어가는 모든 길목은 철저하게 통제되고 있다. 국경 검문소 앞에 몇몇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이들은 모두 같은 마을에서 터키로 탈출한 시리아 사람들. 검문소 앞에서 한눈에 훤히 보이는 바로 저 마을 사람들이다. 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독일에서 오고 있는 시신이었다. 난민이 되어 이 나라 저 나라를 떠돌던 이웃이 죽어서라도 고향 땅에 묻히겠다고 오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시신을 실은 앰뷸런스는 국경을 통과했지만 장례를 치를 아들은 함께 들어가지 못하고 서성였다. 들어갈 수도 없고 안 들어갈 수도 없는 난감한 상황.